어차피 시설이 다 해주니까 이건 뭐야. 되게 좋았는데? 자, 자세히 봐봐요. 아, 나 이런 게스트 너무 좋아. 개꿀 재미인데? 왜 그러는 거야? 내 차에 타는 거 했잖아!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이세라 클린업 디테일. 오늘의 특별한 게스트 분은 최고 당도 복숭아, 줄여서 최당복 씨 모셔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할 맵은 창작마당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워터 트리트먼트 퍼실리티라는 맵입니다. 나도. 자, 한번 청소를 해볼 건데 지금 최당복 씨가 비세라는 완전 처음이시라고 하니까 간단... 왜? 움직이잖아. 이거? 아니, 뭐지 이 해자 반응은? 굉장히 새로운 걸? 진짜 싫어. 아, 왜 그래? 일로 와. 이 시체 이렇게 넣으면 돼요. 잘 가세요. 자,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 드릴게요. 이리 와봐요. 네. 지금 대걸레 들고 있잖아요. 자, 이 대걸레로 좌클릭을 하면은 이런 피 여기 오른쪽 아래 보세요. 어,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걸레가 더러워지면 이 물통에다가 빨면 됩니다. 정확하게 그래! 그러지 말고! 아니, 조금만 뒤로 가봐요. 가만히 있어. 항상 빨 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이게 물통 뽑는 기계예요. 계속 빨면 물이 점점 더러워지거든요? 새로운 물통을 뽑으시면 됩니다. 아하, 오케이. 어, 이거 엎을까 봐. 아니, 좀 정확하게 노려봐. 자, 뒤로 침착하게 화면 정중앙에 물통에 물을 본 상태에서. 아니 왜 자꾸 가까이 와! 뒤로 가! 어. 아니, 너무 뒤로 갔잖아! 빨리 앞으로 와! 그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자, 빨아봐. 어? 어? 아, 어. 걸레를 빨으라고! 이... 아! 어? 같이 맵을 한번 둘러봅시다. 이 맵 이름이 Water Treatment Facility라고 하잖아요. 물 정화 시설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뭐 당직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리 와봐요. 맵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아, 왜 무슨 일이 있었냐 여기? 뭐가 터졌나 본데? 자, 여기가 나가는 곳. 여기가 출입구. 자, 빨리 깨끗하게 닦아줘요. 네. 깨끗해.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한 바퀴 둘러서 뭐 정화 시설이라고 해봤자 인간이 돌아다니는 곳은 별로 뭐 필요가 없죠. 어차피 시설이 다 해주니까 이건 뭐야. 되게 좋았는데? 자, 자세히 봐봐요. 아, 나 이런 게스트 너무 좋아. 개꿀 재미인데? 왜 그러는 거야? 알았어. 자, 넣었어요. 좀 둘러볼까요? 여기가 일단 소각로고. 맵이 굉장히 멋스럽게 더러워져 있어요. 자, 이제 청소하러 갑시다. 야, 이 개새끼! 맘마매야. 일단 대걸레질 말고 쓰레기부터 주워서 하시는 게 좋아요. 아, 이 팔은 어떡해요? 바로 태워요? 아니면 상자에 같이 넣든가? 반응 진짜 개꿀잼이네. 아, 진짜 싫다. 그냥 움직였다니까? 아니 뭐 들면 덜렁덜렁 움직이지. 작신하고 싶지 않아. 아, 이분 진짜 꽃밭에서만 뒹구셨나봐. 아니, 내가 이런 거 너무 싫어. 안녕하세요. 우리 최당복 씨 힘내라고 선물. 뭔데 이게? 아! 어? 아, 이거 어쩔 거예요 이거? 아우, 깨끗해졌네. 아. 좋다, 좋아. 이거 내 팔이야? 내 팔은 나라 이름. 아. 아! 죄송합니다. 안 써. 뿌리. 야, 너 지금 뭐 했어? 아, 안 돼. 큰일 났네. 이거 그냥 떨구면 안 되는데. 아, 다행이다. 여기 있다. 자, 이게 레이저. 어? 아, 이 집 비명 맛집이네. 자주 불러야겠다. 용접을 해야 돼요. 지금 불 붙은 거 보이죠? 네. 이게 사라질 때까지 용접을 해 줘야 돼요. 자, 됐습니다. 깨끗해졌죠? 조심해. 네. 으야. 어디 사시는지 지역 공개하셨어요? 아, 저 대전 살아요. 예? 저번에 부산 산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부산에 놀러 간 거지. 나 대전 살아. 대전 사세요? 어! 대전 사는 스트리머 나 지금 처음 봤거든? 저도 스트리머는 처음 봐요. 대전에는 뭐... 아니, 미쳤나봐 얘! 뭐 하는 거야! 아우, 씨! 레이테어. 랄랄라. 원래? 너 뭐 나한테 약간 원한 있니? 왜 그래? 잠깐, 나는... 침착하게? 그렇지. 고마워요. 무서운게 어렵네. 대전에는 한평생 살았던 거예요? 아니면 이사 온 거예요? 한평생 살았다가 대학교 때문에 서울에 있었다가 다시 대전으로 왔습니다. 오, 대학교 어디 나왔는지 물어봐도 돼요? 서울대? 잠시만요, 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셔가지고 이것도 엎을 것 같거든요? 네, 조용히 할게.
미안해. 아, 그럼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계신 거고? 아, 아니요, 자취요. 저희 아파트에서. 아파트에서 자취를 하고 있다고? 네. 월세예요? 매매요. 와! 부모님이 아파트를 지금 두 개 소유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니죠, 부모님 거 하나?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제가 산 거죠. 본인 거예요? 네. 와, 누나! 와, 미쳤다. 아니, 집이 있대, 전 아이에. 아니, 보통은 전세 이런 걸로 살지 않냐? 네, 뭐 대출 받은 거니까 다 은행 돈이죠. 대단한데? 인생 2회차세요, 혹시? 다 은행 돈입니다. 쩐다. 혹시 남편이 있다거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안에는 연애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 연애를 좀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나이가 이제 차가니까 그래도 올해 안에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최근 연애 언제 해봤는데? 한 1년 됐죠? 아, 얼마 안 됐네요? 솔로가 된진? 어쩌다가? 아, 이건 좀 너무 사생활인가? 그냥 가치관이 잘 안 맞아서. 어떤 게 제일 안 맞았어요, 본인이 생각하기로? 제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아, 그거 금방 극복할 수 있어, 그냥 이런 부분이. 본인한테는 심각했던 건데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싫었다. 이걸 처음 얘기해보네요. 아, 원래 좀 같이 청소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토크쇼가 되곤 그래요. 힐링 캠프. 맞아, 이 청소 원래 힐링이야. 이렇게 징그러워할 필요가 없다니까. 봐봐, 지금 얼마나 깨끗해. 주변 둘러보라고. 지금 벌써 청소 다 됐어. 너무 행복해. 행복하다. 그러면 난 이런 남자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나요, 이상형? 저는 목소리 좋은 사람이면 됩니다. 근데 목소리도 되게 다르잖아요, 취향이. 미성 좋아합니다. 미성? 아니요. 그런 이성 말고. 근데 이게 재밌다. 다 그 소리에 다. 처음에는 이거 왜 하냐 그래놓고 10분에서 15분 같이 청소하자 그러면은 다 똑같이 그 소리에. 어, 이거 재밌네. 재밌다. 왜지? 이러면서. 시체가 많은 거를 제외하고는. 그것도 솔직히 한 순간이라고 봐요 저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몇 번 보면 친숙해지거든. 시체를 친숙해질 수 있을까? 게임 같은 거 많이 안 해보셨나봐요? 3D 월미가 있기도 하고 게임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그게 아니어가지고 발로란트 빼고는 그렇게 막 안 하는 것 같아요. 발로란트는 재미있고? 이젠 정이죠. 그냥 정으로 하는 거죠. 어, 레이저. 이거 뭐 어떻게 버려? 2번. 2번. 땡큐. 어어. 빨리! 아니! 왜 그런 거야 진짜로! 여러분 최당복 씨 많이 사랑해주세요. 리액션이 아, 완전 개꿀잼이에요. 저는 공포게임 할 때만 이릅니다. 아니 이거 공포게임 아니라고! 나한테 공포라고! 어머. 랄랄라. 아! 왜 그래 너? 이럴 수가 있나. 들어서 느. 그렇지. 밑에 있는 것들은 어쩔 것이오. 아, 비명 소리 뭐야. 야, 뒤에 열어놨어? 아니 뒤를 왜 열어놔! 나도 다르고. 아니 미쳤네. 그러니까 이제 보호는 확실하겠네. I am mom. 나이 공개하셨죠? 네, 24입니다 와, 엄청 어리네. 10살 차이. 아니 뭐 10살 정도면 금방 익숙해질 나이지. 그러면 야라고 해도 될까요? 아니 미친놈. 아니 근데 저도 와이프랑 6살 차이예요. 그런데 야야 하시나요? 그럼요. 그러면 한 4살인 저도 봐주시지 않을까요? 안 될 것 같아요, 너는. 왜요? 청소를 잘 못하기 때문이지. 아. 어, 그럼 대학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겠네요? 아, 저는 자퇴했습니다. 왜요? 거기서 돈 쓸 이유를 못 느껴가지고. 그렇게 느끼면은 자퇴하는 게 맞지. 잘했네. 그 당시에 방송을 하고 있어서 방송이 일이구나 하고 자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송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 아,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방송으로 먹고 살 생각이고? 아, 근데 늙으면 이제 안 되지 않을까. 왜요? 저 말고도 이제 말을 잘 하시거나 콘텐츠를 이렇게 잘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한 30살쯤에 은퇴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그렇게 빨리 은퇴를 한다고? 아니 34살 앞에서 할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연명하고 있네 진짜. 내가 34세 지금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니야 그건 내가 그렇다는 거지. 다른 분들은 컨텐츠가 확실히 있잖아요. 플레임님도 확실하게 자기 주 그게 있는데 저는 그게 없다 보니까. 만들면 되잖아요. 뭐 좋아하는 거 없어요? 좋아하는 건 이제 떠드는 거죠. 떠드는 건데 그것만으로 살아가기에는. 저랑 같이 합방 많이 하시죠. 우리 케미 나쁘지 않아. 지금 35%긴 한데 나쁘지 않겠죠. 졸라 망했네? 공포게임을 주로 하시니까 제가 유튜브로는 많이 보거든요? 어? 제 영상 많이 봤어요? 유튜버 중에 공포게임 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위주로 보다 보니까 플레임님도 자주 보고 그러는... 이게 공포야, 어? 이게 공포라고.
공포게임은 진짜 뒤지게 싫어하면서 유튜브론 자주 본다고? 보는 거는 안 무서워요. 그러신 분들 되게 많을걸요? 왜냐면 남이 대신 놀라주잖아요. 그래서 자주 보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 왜 나 요즘에 공포게임 한 적 없는데? 저 요즘에 유튜브를 잘 안 봐요. 뭔 소리지? 한 5년 전까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졸라 옛날인데? 디보션이랑 디텐션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때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럼 요즘엔 뭐예요? 요즘에는 그냥 방송하고 자고 방송하고 자고 방송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열심히 방송하는 것 같진 않던데? 할 때만 한 2시간씩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아 그럼 하루에 막 여러 번씩 끊어서 방송하고 그래요? 아 맞아요. 오늘도 그냥 방송 켜놓고 잤어. 그게 방송인가 싶긴 한데. 내가 슬쩍 가가지고 같이 놀자고 하려 그랬는데 없더라고 애가. 방송은 켜져 있는데. 30분만 잘게 이러고 3시간 자가지고. 대전에 친구들 많아요? 아니요 다 서울에 있어요. 직장생활 때문에? 대학교 때 만난 자퇴는 했는데 1학년 때 친구들을 사귄 게 달아. 아 그럼 대학교 친구들이 가장 친한 친구들이에요? 아 네. 중고등학생 때 친구들은 연락 안 하고? 연락은 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친했던 거랑 나이가 들어서 서로의 가치관이 막 바뀌거나 아니면은 새로 형성돼서 있는 경우에는 어렸을 때 친한 거랑 많이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놓아주는 그런 관계가 된 것 같아요. 보통은 어렸을 때 만난 친구들이 찐친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래 만나고 성인이 맞아요. 되면은 약간 일상으로 만나는 그런 애들이 많아져가지고 조금 거리감 있고 그러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렸을 때 친구를 무조건 잡고 가야지 이런 편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만났던 그 즐거움을 다시 성인이 돼서 느끼기에는 좀 무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슬쩍 멀어진. 근데 걔네들을 또 막 싫어져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좀 슬프구만. 근데 나 이런 얘기하는 거 좋아해. 좋아하는데 이제 낯을 가리는. 낯 가린다는 얘기 좀 그만해라. 아니야 아니야 나 안 가려 나 안 가려. 야 우리 청소 되게 금방 했어. 끝나겠는데. 맵이 확실히 접으니까 금방 하긴 하네. 근데 약간 좀 청소되는 걸 보는 맛이 원래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왜 하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뭐 그래도 그 맛을 좀 느끼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안 들었으면은 내가 부르면 이제 연락 끊을 거 아니야. 그리고 생각보다 멀미가 안 나서. 어 그래요? 네 멀미가 하나도 안 나요. 그건 좀 의외네. 비세라 하면서 멀미 느낀 사람들 꽤 많거든요. 똥겜에서 그런가 봐. 발로란트에서 적응됐나 보다. 그런가 봐. 이것도 똥게임인데. 아니 고어한 거는 괜찮아. 이제 그냥 머릿고기라고 생각하면은 벌써 익숙해졌죠? 이제 내장 이런 거는 지렁이? 그냥 이렇게 생각이 되면 괜찮은데. 닦았나? 다 닦았는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탐지기를 들고 좌클릭 우클릭 번갈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오르는 게 있으면은 찾으시면 됩니다. 방송 팬닉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을 말할 때 그냥 시청자라고 해요? 그냥 얘들아 이러는 편이죠. 팬닉이 얘들아구나. 아니야. 얘들이 많이 도와주나 봐요? 그건 있어요. 그 옛날에 기부를 한 적이 있는데 시청자들 이러면은 좀 정없어 보여가지고 얘네를 뭐라고 하지 이러다가 그냥 아 무말랭이 같은 그런 애들이다 해가지고 그냥 무말랭이 이렇게 기부한 적이 있어요. 아 귀여워. 무말랭이 괜찮다. 귀엽다고 해주시네. 애들은 어떻게 팬닉을 무말랭이로 할 수 있냐 막 그러던데. 원래 특색 있는 게 좋지. 최근에는 이제 무말랭이에서 진화가 됐지. 그나물의 그 밥들로. 그나물? 아 네 항상 똑같은 애들 들어와서 똑같은 애들 나가니까 이제 그나물의 그 밥 이렇게 됐어요. 이제 끝. 어? 뭐 살짝 걸리는데? 이 주변인데? 어? 그럼 최강복 씨가 닦았어요. 어, 굿. 다 했어. 다 했다. 아유, 고생했습니다. 아, 끝났다. 금방 했네. 야, 1시간 그러게요. 10분밖에 안 걸렸어. 아, 1시간 10분이 뭐야? 1시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지금? 아, 진짜요? 퇴근할까요? 퇴근하죠. 와, 하나도 안 아쉽나 보네. 아, 너무 아쉽다. 긴장하고 있네. 가자. 자, 여기에서 액티베이트 누르고 두 번째 거 누르시면 퇴근이에요. 뚝! 우리 사무실이요? 오케이! 익셉셔널! 자 보자 보자 몇 프로인지 한번 봅시다. 예? 퍼센트가 좀 요상하게 나왔어요. 원래 100%가 살짝 넘으면은 우리의 이제 목표 달성이거든요.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0% 심하면 마이너스까지도 나와요. 근데 2500%가 나왔거든요? 그게 어떻게 나와요? 통을 분리수거를 하는데 그 가산점이 좀 많이 붙었나봐요. 좋은거죠? 그쵸 좋은거죠. 빨리 웃어.
자, 이렇게 플레이해본 미세라 클린업 디테일. 오늘 최당복씨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청소 합방을 제의했는데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즐거웠어요. 아,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안녕. 오케이, 바이.